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TV 김박사입니다. 어디TV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더욱더 양질의 정보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키패드에 숨어 있는 꿀팁. 기본 키패드인 삼성 키보드의 이모티콘 꿀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카카오톡 곰돌이네.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구나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 이모티콘은 삼성 키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라는 거 아시나요? 자, 삼성 키보드에 숨어 있는 이모티콘 꿀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시죠.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터치 하신 다음에 대화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검색해서 아들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찾아진 대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키패드, 키보드가 하단에 뜨는데요. 기본 설정되어 있는 키보드는 삼성 키보드입니다. 삼성 키보드에 보면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입력란 옆에 요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거나 또는 이 키보드에 보면 여기 툴바의 첫 번째 이 부분을 터치해도 이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게끔 뜹니다. 이 이모티콘이 엄청 많습니다. 일반 문자로서 제가 생일 축하해라고 문자를 보낸다라고 할때 감정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으로 웃는 얼굴을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추천 목록들이 쭉 떠요. 혹시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부분들은 터치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하고 비슷하죠? 여기에서 생일 축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람 얼굴도 감정적인 부분 나타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GIF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가져오기를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뜨고요. 동의 누르시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포개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터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숨어있는 이모티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종류별로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디에 삼성 키보드의 이모티콘들입니다. 이렇게 보내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보내기를 터치하시면 전달되어졌고 전달되어진 이모티콘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이 이모티콘을 상대방이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내 폰에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삼성 키보드에 제공하는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터치 하신 다음에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게제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서 연습한 건데요. 자, 카톡으로 다른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대상 자체를 친구에서 선택을 하시죠. 저는 나와의 채팅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보내는 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입력란을 터치하시게 되면 키패드가 뜨죠.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가 뜨는데요. 해당 이 키패드에서 문자를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생일 축하해라고 연습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은 요 입력란에 있는 울고 웃는 얼굴. 요걸 터치하시면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죠. 또는 종류별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터치하면 이렇게. 좀 전에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해서 보내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내어지죠. 근데 이 이모티콘을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은 상점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이모티콘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저희는 응용으로 삼성 키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키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이 경우에는 여기 키패드에 있는 왼쪽 상단 첫 번째 걸 터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삼성 키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 종류가 이렇게 뜨는데요. 이 부분을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전송이 안 됩니다. 바로 전송이 안 되고 채팅방을 선택하세요 또는 친구를 선택하세요라고 뜹니다. 이때 채팅방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삼성 키보드 이모티콘도 카카오톡에 공유가 될수 있습니다. 터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내어집니다. 지금 선택한 거는 그냥 멈춰 있는 이미지인데 애니메이션 움직임이 있는 이모티콘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여기 내에도 보면은 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종류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모티콘 두개 포개져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새로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뜨는데 기존 조합을 이용을 해서 하셔도 되고 요두개 동그라미를 밑에 있는 다양한 감정 표현 얼굴들 조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례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효과 종류도 많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쉽게 터치만으로 또는 이러한 또는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종류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위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 이모티콘이 만들어집니다. 완료. 그리고 해당이 만들어진 이 이모티콘을 또 카카오톡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했고 위에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달되어졌는데 이 이모티콘은 아래쪽에 GIF라고 표시가 되어지죠. 이 GIF라고 표시되어지는 부분은 터치했을 때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이모티콘 들은 움직임 효과가 보내졌을 때 해당 카카오톡 내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이 삼성 키보드의 애니메이션 이미지는 대신 단점은 터치를 했을 때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는데 삼성 키보드에 있는 애니메이션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가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에서는 전송된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데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보낸 이 GIF 이미지는 채팅방에서 터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꿀팁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게 스마트폰에 저장이 됐어요. 스마트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저장 위치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저장되어진 GIF 애니메이션 이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키보드에 포함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에 대한 숨은 꿀팁.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상, 어디TV 김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